나는 송파이 여러분 헌터파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오징어랑 닮은 한치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치 시즌이 돼가지고 한치 선상배를 타서 한치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한치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머리가 리발게 난장만. 죄송해요, 원래 이거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주도로 한치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또 한치 고수 두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야생 빵이에요. 이 사람 제주도 오면 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한치 낚시 배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애기 한번 가시죠. 오, 크기로 할까? 마리수로 해야지. 마리수 엉덩이 맞게. 10번 먼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나 벌써 한 대 맞아. 자 여러분, 이제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빨리 내려오세요. 아 형님 나이가 44시에요 44. 빨리 민폐. 여러분 배 타면은 조끼 무조건 먼저 입어야 돼요. 법적으로 조끼를 입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승룡배를 타고 가는데 저 아드님이 구독자여가지고 너무 귀엽지? 나 어렸을 때랑 비슷해. 갈 거야? 안녕 하고 가자. 조심히 가. 까망 형님보다 낫다. 형님 왜? 저희 멋있는 포즈 하나 해주세요. 22살처럼 44 말고. 네? 아 60이다 60. 형 한번 해봐. 맞아 잘했어 너. 18. 그럼 너 해봐. 다 남자. 자 여러분, 오징어랑 한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한치랑 오징어의 차이가 뭐냐면요, 한치는 다리가 굉장히 오징어보다 짧다고 합니다. 다리가 뭐 3cm 한치 정도 된다 그래서 한치라고 부르고, 오징어는 좀 다리가 길다고 해요. 저거는 왜 펼치는 거야? 물의 저항을 느껴서 닷 역할을 하는 거야. 아 자 여러분 보시면 아까 천 있죠? 저렇게 펴지는 겁니다. 조류를 따라서 이제 배에 닷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채비를 보시면 공돌이랑 애기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학공치를 이렇게 와이어로 줄줄 감아가지고 했거든요. 이러면 냄새가 좀 더 나서 애들이 잘 문다고 합니다. 릴은 그냥 베이트릴이라고 여기 수심 있거든요. 여기 수심이 어느 정도 나와요? 여기? 모르네. 보통 좀 꿀팁이 있나요? 지금은 아직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어등을 켜면 한치들이 부상해요. 아... 근데 베이트피쉬가 지금은 집어등을 켜지 않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아... 지금부터는 배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포인트에 내 채비가 떨어지는 아...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에 있던 한치들이 한 마리씩 물어줘요. 아... 선생님 한번 보여주시죠. 바닥에 채비가 떨어지면 바닥에서 세 바퀴 내지 네 바퀴를 감아서 봉돌을 살짝 띄워줍니다. 필요한 액션이 있나요? 한치는 액션을 절대 많이 준다고 잘물지 않아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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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였어요. 액션. 네, 정말. 아니, 액션. 솔직히 액션. 괜찮아요. 액션 맞는 건데. 액션. 아, 액션 제가요. 정말 단단한 액션은 이 상태에서 굽혀지. 아 그냥 맞다. 내렸다. 뭐야 벌써 뒤에 나왔는데. 제가 먼저 잡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방금 굽혀지를 한번 하고 나면 또 다시 5초에서 10초 정도는 스테이를 기다려 주죠. 한치는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을 해. 아. 한치 낚시는 보는 낚시 내지 무거움으로 내가 느끼면서 잡는 낚시야. 낚싯대 끝이 꾹꾹 흔들리면 한치가 물려 있는 거. 물렸는데 다시 내려버리면 어. 빠져요. 텐션 유지가 정말 중요해. 죄송한데 사장님 혹시 안 잡혀가지고 계속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히트. 자 지금 또 잡으신 분 누구예요? 왔어. 사이즈 괜찮아요. 사이즈 괜찮아요. 릴링할 때는 도중에 쉬면 안 됩니다. 어 쉬면 안 돼요? 텐션이 틀리면 바로 빠집니다. 이거 올라오면 누구 거예요? 두 번째 자리 누굽니까 여기? 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일수했습니다. 일수했습니다. 이제 한치 다 올라왔어. 이야 너무 큰데? 와 이거 와 이거는 어디다가 킵하나요? 어창에다가 넣어갖고 살릴 겁니다. 아 우와 저기 요요요 저희 사장님 너무 작은데요 이거? 아니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촉 그냥 떨고 수심 내려가죠. 자, 요거 그냥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한 세 네 바퀴 딱 감으면 돼. 왔어. 왔어. 왔다. 온 거 아니야? 아 모르겠어. 선장님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없네. 어 선장님 이거 어때요? 이건 잘 모르겠어. 예 아니에요. 쭉 어 눌렀다. 어 물었다. 꾹꾹 누르네. 입질이 와.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큰 것 같아요. 자 아이고 작다. 아싸 1등 현재 선장님 것까지 두 마리. 이 내가 잡았지롱. 형 알려줄까 잡는 법? 자 여러분 제가 처수했습니다. 저 두 마리죠? 한 마리지. 에이 한 마리 할게요. 형님 아 컴퓨터 앞에서 하듯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뭘 그렇게 흔드세요 계속. 왔어. 어 왔다. 왔네. 아유 잘하고 있어요. 선배로서 와. 얘기하는 건데 참 잘하고 있어. 야 무겁다 이거. 과연? 들고. 왔어요? 오, 나이스. 우와 겁나 큰데? 우와 대포한치입니다. 대포한치. 어 대포한치예요. 크게 비교. 여러분 엄청 크죠? 와 물 가득 차 있는 거 봐. 어, 아, 아니, 하지 마.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와. 오우, 야. 와. 얼굴 어떤 방향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까만 형님도 잡고, 저도 잡고 하니까,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복을 계속 못 잡았으면 좋겠어. 알았어. 형님,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는 없는데. 왔어. 저 지금 엄청 커요. 와, 이거 미쳤나? 제주도를 걸었어요. 아. 저는 바닥 걸었어요, 바닥. 아. 자, 한치야!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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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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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 한치 아 이제 내가 형이 잡을 줄 알았어요. 이 뭐예요? 제가 말미잘 잡은 거예요? 오 뭐야 살이 있어. 이거 잡은 사람 있어요?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걸 또 해냈네요. 와 이거 움직인 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말미잘이에요. 저 멀리 꺼져. 말미잘 손맛 좋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경제 이제 1대 1대 1이에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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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쳐 쳐. 아 영상을 찍으려고 그래 잘했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있는 것 같아? 없어요 선생님? 없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이제 집어넣은 킨다고 하시거든요. 저 뒤에 있는 불빛 이제 들어올 거예요. 맞춰서 동시에 얼굴 켜져라. 어디? 귀 옆에 들어왔죠. 켰다 개오네. 자 여러분 이렇게 집어등 다 켜졌는데 해가 지면은 이 집어등이 엄청 밝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전갱이나 이런 애들 올 겁니다. 그럼 그거를 먹으러 한치들이 와서 더욱더 잡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 보시면 저런 불 켜져 있는 배들 있죠. 거의 다 오징어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징어 온다 소리. 오야 집어등을 켜니까 오고 있습니다. 오야 왜 아네 걸어 걸어 걸어. 자 얘네가 이제 베이트피쉬를 먹으려고 점점 위로 급부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바닷건에 있다가 이제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48m 있다가 지금 네, 10m 왔어, 올라와서 왔어, 왔어, 왔어. 또 왔어?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야. 커? 말미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이게 안 감기네. 그렇지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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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왔다. 오, 두 마리. 나도 두 마리야. 나 선장님 두 마리야. 오케이 꼴찌 꼴찌 꼴찌. 또 왔어 또 왔어. 채채채채 갔네 갔어요. 뭔 소리야 있는데 없죠 없죠 없습니다. 우와 날치 날치 오 개쩔죠. 이게 지금 다 날치예요. 우와 쟤 날르네 아예. 하늘도 날라가 그래. 믿지 마세요. 왔어? 몇 미터에서 왔어? 38m. 보강 잘하네. 저번에 갑오징어도 후반에 잘하더라고 보강이. 네, 감 잡으면 끝나 그냥. 일부러 알지? 놀린 거야 알지? 이 형 못하더라고요. 뭐 왔어? 샤피아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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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잡으면 대물이네! 몇 미터에서 왔어요? 몰라, 그냥 잡혔어. 이 액션이 좋아요? 랄라리 액션? 까마귀님 큰 것만 잡으니까 또 따라 해봐야지. 왔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더블 히트! 아, 나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대결, 대결? 내가 더 크지. 이야 제 거. 선장님이 엉덩이 한번 때리기 어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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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야 뭐야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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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찌겠지 네. 형이 더 크다 자 선장님 기운 받았다. 가. 왔어? 와 바로 왔어. 이번에도 커요? 몇 미터? 몰라 계속 그냥 잡아. 빠졌나? 아 빠졌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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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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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이거 삼지 되겠다. 여러분 갈치입니다. 이거 한 삼지 되겠는데 역시 방 이거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대상어는 한치니까 로패스. 오케이 왔어? 왔죠 당연히. 왔어? 선생님 온 거 맞아요? 잘 모르겠어. 있는 거 같아 있는 거 같아. 자 보여주세요. 없어? 오 아요 아요 야야야야야 오징어다. 오징어다. 자 여러분 오징어 차이가 뭐냐면 일단 훨씬 더 다리가 길고 지느러미가 짧아요. 한치는 몸의 70%가 지느러미고 얘는 30%가 지느러미라고 합니다. 유식한데? 네이버 봤어요. 왔어 보고요? 모르겠어. 아야 야 왜 거기다 해. 올라가자 올라가. 오 잘 잡는다. 나이스 역시. 왔어. 더블 히트. 어 빠졌나? 나도 빠진 것 같은데? 걸린 것 같다. 아 우리 둘이 잡았구만. 자 여러분 보고 형이 새로운 액션 방법인데 여기 줄 잡고 이렇게 세 번 하고 넣으래요. 그럼 무조건 뭔데요?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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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구라 구라. 이런 재미라니까. 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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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왔어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잡으라. 아 나는 무슨 보고만 잡아. 40m. 왔어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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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와 진짜 큰 것만 잡네. 아니 안 잡아요. 그렇지. 오우 야 무거워 무거워. 왔다. 이야. 하나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킵하도록 할게요. 킵. 그냥 걸어놨었는데 여러분 얻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데 근데 손맛이 전동릴 없으면 계속하기 빡셀 것 같아요. 저번에 갑오징어 올릴 때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힘듦이에요. 자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왔어? 완전 대포? 어 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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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다 대포. 저 뿌듯해하는 표정이라 사이즈 한번 재봅시다. 오 나 왔다. 왔어 엄청 커. 어, 이거 엄청 큰데? 왔다. 우와! 자, 붙어 봅시다. 안 돼. 저 몇이에요, 선장님? 33. 저는 몇이에요? 35. 아! 일로 와. 분발하세요. 에헤! 아, 기분 좋다. 에헤! 자, 다시 떨궈 버려. 뭔가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입질 어떻게 알았어? 자, 알자, 이제. 야. 자, 아이고, 좋다. 자, 다시 던져버려. 역시 낚시가 잡히면 재밌어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 집에 가고 싶긴 해요. 집어등 때문에 너무 더워가지고 얼굴 다 탈 것 같아요. 형님, 입질 왔어요, 입질.
있죠? 잡았다. 잡았죠? 나이스. 컷. 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작다. 30. 30 이하 안 잡아요. 에이, 그럼 이거 방생 하셔야죠. 자, 킵할게요. 제대로 잡았다. 아, 오늘 하드캐리 보고 또 왔습니다. 잠깐만요. 뭐야, 목물해. 아, 어이구. 까망형님 몰래 목에 붙여. 목에? 내가 시선 돌릴게. 저기 날 찍으세요. 날씨가 너무 예뻐서 계속 구경하고 있었지. 안만 좀 해드릴게요. 느낀다. 왜 오징어 잡는데 안 왔어요, 저기? 지겨워. 엄청 많이 잡어. 그러니까 진짜 보고 많이 잡더라고요. 형님, 근데 구레나루 좀 잘았어요. 뒷목까지 잘았네요. 아, 진짜? 역시 멋있어. 너 뗐다. 저 형 싸움 잘하는데. 아, 또 올렸어? 그만 잡아. 오! 우와, 샷! 다 잡았어. 귀때기 다 잡았어. 아, 오, 다 잡았어, 진짜. 와, 얘네가 그래도 다행히 먹물이 아니네요. 물을 쏘네. 자, 여러분, 지금 또 안 잡히고 있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갈까? 빨리 먹을까? 나 밥도 줘요? 김밥하고 한치회하고. 한치회요? 김밥이랑? 야! 한치회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봤어. 초장 찍어가지고, 야. 김밥이 얹어서 먹어. 오. 안주 왔어, 안주. 다리만 가져왔어요? 이거 먹어도 되잖아, 진짜로. 보고 형 이거 다리만 잡아왔거든요. 자, 먹어볼게요. 짠! 후배를 한번 먹어볼게요. 야, 달아. 와. 솔직히 초코파이 먹어서 달진 않아. 선생님, 수금하러 왔습니다. 수금이요, 수금. 야, 선장님, 혹시 얘도 심해 돼요? 심해 가능해요.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여기를 강아지로 때려도 당수? 심해가 돼요. 아, 그리고 여기 가운데 찌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거기 자르면 돼요, 그냥? 네, 자르면 아, 돼요. 아, 뭐야. 아, 안 찌르고 잘라도 네, 되는구나. 네. 한번 해봐. 근데 너무 강하게 하면 분리된다? 분리돼도 심해 아니야? 미안해. 오! 야해! 야석 사물아! 채! 바로 당수 가세요! 갑니다! 라삭 사물아! 야, 다리도 해봐, 다리! 다리 한 번 더 치면 되지! 라삭 사 미안해! 나가지마! 라삭! 자,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회를 떠주십니다. 얘네 손질은 그냥 내장 벗기고 이 끝이죠? 외장 벗기고 껍데기 벗기고 끝이에요. 간만에 왔습니다! 좋아! 야, 사이 좋죠? 10번 되게 잘하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그냥 언밸런스 하면 바로 입질이요. 아, 네. 그게 입질? 예, 언밸. 그리고? 입질. 구라. 아, 잡혔다. 진짜로? 바로 번지. 자, 여러분, 제가 연속으로 두 마리 잡았으니까 밥 하시는 거 한번 볼게요. 와, 이렇게 일일이 다 챙겨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려고요. 아, 센스. 사장님이 너무 유쾌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이거 돈 받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내고. 진짜 저희가 돈 내고. 근데 차장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 이거 미쳤어요. 와. 자, 여러분, 이게 한치회 김밥인데. 바로 먹어볼게요. 김밥에 한치 딱 하나 말아가지고. 바로 초베르. 와, 진짜 맛있어요. 야, 저도 빵이가 얘기한 것처럼 한치회랑 추베립. 야,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돼. 자, 여러분, 지금 다 추베립 때렸으니까 마지막 스파트 올려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은혜 개 보고 싶어. 은혜 보고 있니? 성훈이가 꼭 이런 거는 편집해버리던데 너한테 개 처맞으라고. 성훈아, 이번만은 편집하지 마라. 진짜 진심이다. 여기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은혜가 너무 보고 싶어. 성훈아, 여기까지만 딱 편집해. 뭔지 알겠지? 저런 입질 온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자, 여러분, 오징어 잡았습니다, 오징어. 입조심해, 입조심. 와, 얘 이 드러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오징어가 굉장히 사나워가지고 외국에는 홈볼트 오징어라고 1.5m까지 자란 오징어인데 개를 잡다가 스쿠버들이 많이 죽는데요. 아, 진짜로? 그만큼 오징어가 사납고 육식성입니다. 자, 여러분, 오징어 바로 킵할게요. 와서! 빠셰! 와! 야,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진짜 한 70%는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거치를 해두고 소리대만 그냥 보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다 물살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언밸런스로 지금 요 일정한 이거랑 좀 다르게 오면 그때 참, 지금. 에헤이! 아니? 네, 요런 식으로 사람들 다 낚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집어등을 끝에 한 3개 빼고 껐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집어등을 많이 안 키우면은 얘들이 풀면 측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건조 올리기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지금이 피딩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계속 잡아볼게요. 선장님, 근데 끄면은 애들이 상류로 올라온 이유가 뭔가? 깊숙이 있던 베이트피시들이 갑자기 환했던 불빛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상추로 올라오고. 아. 자, 올라오면 오징어나 한치가 그늘진 데 숨어 있다가 위로 부상해요, 같이. 아, 먹으려고? 먹이 활동하려고. 아...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또 경력 많으신 삼촌분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래. 스킨 하고 들어가서 보신 줄 알았어. 왔어이 구매다. 어우, 지금 씨알 나쁘지 않네요. 왔어요. 어유. 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로 한치 다시 끝났습니다. 복귀해서 조감을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개 힘들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갈치 다 뜯어먹었어. 어유, 갈치 뜯겼네.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았는데, 자, 요거 이제 나눠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맞게 하지 않아. 뭐라고?
짜이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치를 잡아왔습니다. 한치 네 마리네. 자, 여러분, 요 오징어랑 굉장히 닮은 한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오징어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요 귀입니다. 보통 오징어는 이 귀가 굉장히 짧아요. 몸통의 한 30%를 차지하는데 요 한치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치의 뜻이 왜 한치냐면요, 다리의 길이가 오징어보다 훨씬 짧아서 한치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치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맛이나 이런 거 차이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혜 친구들로 뭘 만들 거냐, 바로 한치 순대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양양 속초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아바이 마을에서 파는 오징어 순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징어 안에 소를 넣어가지고 잘라서 파는 게 오징어 순대죠. 근데 저는 오징어 말고 한치 순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얘들을 먼저 손질을 해줘야 돼요. 이 오징어 안에는 내장을 같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원래 오징어 손질할 때는 뒤집으면 여기 공간이 나오잖아. 여기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요거를 싹 드러내면은 같이 내장이 나오거든. 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여기를 가위로 자르면 안에 소를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좀 다른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잡아 뜯어. 오,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살살 이렇게 돌려서 딱 하면은 이렇게 내장이랑 같이 나와. 자, 여러분, 그리고 갑오징어는 갑이 있는데 요 한치에는 요게 있습니다. 이거 약간 장난감 플라스틱 느낌이에요. 저는 처음에 오징어 손질해 봤을 때 오징어 조물주가 여기 안에 장난을 쳐놓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사실 갑오징어의 갑은 여러 가지로 쓰이잖아요. 칼슘제 역할로 해서. 근데 얘는 뭐 사실 별 쓸모가 없다 그래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종이 비행기처럼 날려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플라스틱으로 버려야 돼, 일반. 내가 봤을 때는 오? 일반이야? 자, 여러분, 일반 당첨! 자, 여러분, 요 안에 이제 소를 채우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이거 알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오줌보야. 영상 밥 먹으면서 시청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 로줌보. 아, 그럼 돼? 자, 여러분, 여기 내장 이쪽 위로 있죠? 싹둑 그냥 잘라줍니다.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눈알도 제거를 해줄 겁니다. 자, 이거는 자인 아니가 은혜야, 좀 뒤에서 찍을래? 뭐 보이냐? 네, 여기 잘라도 모르겠다. 뭐 보여? 자, 반대편 눈도 라사. 자, 여러분, 그리고 다리 사이 보면 라갈 있잖아요. 쭉 빼서 덩어리채로 빼줘도 괜찮아요. 자, 근데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문어 잡았을 때 문어가 그렇게 물진 않잖아. 근데 오징어류는 굉장히 사납습니다. 오징어는 잡잖아? 아, 이게 입이 나와. 아예 물라고 다리랑 이렇게. 아, 너네? 내가 뭔가 여기 오징어 입 같아. 뭐가 오징어 입 같아? 너를 위해 모사를 한번 해볼게. 여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됐어? 자, 여러분, 이렇게 오징어는 잡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 어디 뭐 아이슬란드인가 영국인가 어디 스웨덴인가 이탈리아인가 중국인가 미국인가 일본인가 어디서 홈볼트 오징어라고 1.5m 대왕 오지를 잡으려고 낚싯배가 출동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지식을 모르고 스쿠버 하시는 분들도 거기 들어가요. 그러다가 잡아먹고 오징어한테 먹히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낚시로 잡는 영상을 봤거든요. 배 위에서 오징어 이만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동댕이 쳐. 근데 걔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딱 로추. 다리가 로추도 많긴 한데 암컷일 수도 있잖아. 록수. 자, 좋습니다. 얘네가 요걸로 먹이 사냥을 해요. 퉁 치고 가가지고 먹는 그렇게 사냥을 하는 애들인데 상식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더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추를 딱 해가지고 라사 거세. 자, 여러분, 그러면 요렇게 손질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나머지 두 마리도 똑같이 손질해줄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끝났으면은 요 안에가 지금 더러울 거예요. 먹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딱 들고 호스 그냥 팡 이렇게 그냥 가글 하듯이 샤워했네. 진짜 생각도 못했어. 와, 씨. 이거 수압 센가 봐요, 여러분. 안 돼! 자, 여러분, 오징어 여기다 싹 다 넣어주고. 안에 뭐 나오지? 이게 여러분, 안에 잘 안 빠지더라고요, 손질을 해도. 그래서 요거를 빼려고 계속 씻는 거예요. 물 버려봐서. 마지막으로 멀리서 한번 조이자. 하나, 둘, 셋. 호수야! 도도도도도도! 자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매일 하는데도 방금 거는 뭔가 쑥스러웠어.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뺐으면은 요 상태로 두고 자, 이제 안에 소를 만들어 줄 건데 실내에 들어가서 소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넓은 볼팅. 자, 여러분, 첫 번째 재료 바로 소면. 소면을 왜 넣어? 당면을 넣지. 자, 여러분, 당면을 넣으려 했는데 당면 같은 경우는 좀 끓여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당면보다 소면을 좋아해요. 소면을 부셔가지고, 너 소면 부셔가지고 이거 요리해서 먹어봤어? 진짜 개맛이고 개꿀이고. 너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넣을 거야. 자, 여러분, 소면을 잘게 요렇게 해가지고. 길게도 안 잘게. 아, 잘게 해야지. 촘촘히 박힌 느낌으로 가야 돼. 이거 진짜 재밌다. 은근히 힘 개쎄 보이고. 브라차차. 자, 여러분, 다음 재료는 바로 다시 찍게. 찍어. 잠깐만, 다시. 찍어. 그렇지, 가만히 있어. 그렇지. 대파 리빨렛기야. 브라상 삼라이 라삭코로. 자, 다음 바로 내 거보다 아주 100분의 1 정도 작은 럭랭로추. 크다 커. 내가? 아니. 내가. 알았어. 라삭. 야호. 뭐 튀었는데? 아, 고추 터져. 아, 미안해. 라삭 하면서 점프했는데 은혜한테 고추가 날라가지고 여기 맞았어요. 크지?
그래도 하던 거 마저 해야죠. 라삭 끼야호. 자, 그럼 다음 바로 레지고기. 잘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라삭 라삭 라삭. 칼로 다졌어야지. 아니지 아니지, 난 가위가 좋지. 내가 널 위해 사왔어. 내가 그거 내가 사왔어. 부추 따당땅땅. 남생이처럼 그 위에만 쓰겠다고? 아니 그러면 손으로 할게 이거. 은혜 머리를 이렇게 돌려 쥐어가지고 개렉. 너 진짜 싸가지 없구나. 야 너한테 하겠냐 이거. 부추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은혜. 내 머리라고 생각한다며. 은혜를 블루클럽에 데려가가지고 귀두컬 라사 귀두컬 라사. 진짜 희한한 놈을 만났다. 자 여러분 다음은 링간장 온온. 다음은 로글로글로글로글로글로글로글. 람기름 3핑. 람기름 람기름. 자 다음 바로 토추. 아 침켜. 갈아 침켜 갈아 침켜. 자 그 다음 바로 랄갈 갈달. 내가 그럴 줄 알고 원래 맨날 하지만 여러분 필살기가 있습니다 하고 갈달 했는데 내가 일부러 갈달 바로 했지. 자 여러분 그 다음은 점성을 이렇게 해줄 바로 럼분. 소량만 이렇게 딱 넣을게요. 도도도도도도도 더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좀 더 해줄게요. 나상나상. 자 여러분 이렇게 양을 좀 더 늘렸으면 바로 따라 나가자 나가자. 밀가루는 왜 가져왔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오징어 안에 요 소를 넣기 전에 밀가루를 딱 한번 퍼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흔들어요. 한번 흔들고 나머지 털어내요. 자 여기서 은혜씨 질문 드립니다. 왜일까요? 반죽들이 붙지 말라고. 아니 아니 반대인데 붙으라고. 이 오징어 순대가 빵빵해지기 때문에 썰었을 때 터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가루를 하면요 접착제 역할을 해가지고 소가 잘 붙어있는다고 합니다. 르마트. 자 여러분 이제 요 소를 이렇게 넣기 전에 요 오징어 다리 있죠? 요거는 원래 한치야 그리고. 자 여러분 요 한치 있죠? 요 다리를 원래 잘라가지고 넣은 사람이 많은데 어느 유명한 한 셰프님이 요거를 통째로 넣으면 식감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 통째로 랍입 인서트. 사실 그분 귀찮아서 그런 거. 너 이거 TV 나왔던 건데 너 괜찮겠어? 아 TV야? 그분 팬들도 계실 텐데. 우와 맛있겠다. 자 이렇게 오징어 다리 넣었으면 자 여기다가 이제 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안을 싹 채웠으면은 메꿔줘야 됩니다. 앞에를 자. 물고 있어. 아 그렇게. 우와! 좋아! 으씨. 뭐야, 소면. 꼬챙이를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오징어 순대 하나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것도 똑같이 밀가루 한번 이렇게 넣고. 어때? 클럽 좀 많이 다니게 생겼지? 아니. 어디 클럽을 다녔을까? 홍대에서 나 이렇게 맨날 떡춤 추고 있었는데? 아 개싫어. 어디서 본 거 같아. 난 마무리로 딱 귀때기 잡아버리고 타타타타타타 다시 오징어 다리 하나 이렇게 쏙 넣어주고 한치야. 데자뷰인데 이거 데자뷰? 자 똑같이 이렇게 딱 넣어주고 젓가락으로 쑤셔줄게요. 오징어 다리를 하나 안 넣어봐야겠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에는 오징어 다리를 안 넣고 소울어머 한번 채워볼게요. 또 오징어 다리라고 했어. 오, 야 이제 막 채워지는 느낌인데 은혜야? 저 두 개 다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 셰프님 무시하냐? 아니 그거 오징어고 요거 한치잖아. 다를 수 있지. 자 여러분 요렇게 세 개 있으면은 요거 바로 한번 쳐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찜기에 물을 바로 받아줄게요. 찜기 팅! 그리고 바로 호스야! 닥쳐! 자 여러분 이제 찜기를 들고 가스보내 바로 팅! 그리고 바로 물이야! 물이야! 자 여러분 이제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줄게요. 잠시만 라가리 봉쇄.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데펴졌으면은 이제 요거를 싹 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너 오징어 순대 좋아해? 아니 입자! 됐어? 응. 아 밑에 세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하나. 오! 그럼 하나도? 이렇게? 응. 와! 야 그림 어때? 멋지다. 멋져? 아 비켜. 바바바바밤. 야 미치. 바바바바바. 아 더워서 짜증난다. 자 여러분 대충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쪄주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15분 쪄줄게요. 나당나당. 오빠 저거 넣은 다음에 다리. 아 맞다 깜빡할 뻔했어. 요 다리요 그 깍두기로 하나 넣어줄게요. 은혜 거 닫아버려. 자 여러분 원래 15분 정도 하면 되는데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잘 안 끓어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자 바로 열어볼게요. 열어봐서 오 됐지? 통통한데? 오 자 바로 턴오프. 너 왜 아가리 안 보여? 아 왜냐면 쟤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야 상마 떨어지나 너. 내려가 저기 고양이야. 오 어때? 로추 같아. 그럴 때는 그냥 고추라고 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로추는 어디야? 여기. 아이씨. 자 그럼 나머지 두 개도 올려버섯. 오 지금 굉장히 통통하게 잘 익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따뜻한 상태에서 썰면요 이게 다 뭉그러지기 때문에 상온에서 15분 정도 후에 또 해줘야 돼. 굉장히 귀찮은 요리입니다. 오징어 순대 여러분 아바이마을 가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15분 뒤에 다시 썰어볼게요. 아 맞다 맞다 은혜. 그럼 이거 먹고 있자. 자 그럼 이거 소금 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맛 한번 볼게요. 초베라. 간 다 맞춰지고 너무 맛있죠? 한번 먹어봐. 더워가지고 입맛이 완전 떨어졌어. 땡투. 15분째 났습니다. 바로 썰어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제일 큰 거 먼저 썰어볼게요. 오! 오! 자 여러분 지금 단면적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고기도 색깔이 다 익은 색깔이에요. 이제 여기서 안 터지게 하는 게 중요해. 맞지? 자! 귀가 지금 좀 걸거쳐요. 그래서 귀 요거 딱 잘라가지고 바로 초베라.
자, 반대쪽 기도 라삭 사무라이.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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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삭. 아, 빨리 써도 되네. 다리 쪽이다 오네요. 자, 여러분. 오, 빠진다. 그러면 하지 마. 무조건 잘된 것만 찍어. 알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차피 성문이가 편집 안 해. 안 돼. 안 돼. 지 나오고 있어. 잠깐만 다시 들어가. 들어가. 야, 나 요리 잘한다. 안 익었어. 안 해. 이거 익은 거야? 안 익은 거야. 안 익은 거야. 불이 너무 약해서가지고요. 끄트머리는 안 할게요. 얘는 익었잖아, 맞지? 이렇게. 아, 그렇지. 디스플레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치 순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다. 자, 여러분, 처음 썰었던 거예요.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야, 엄청 간장 잘한 전 냄새나. 자, 먹어봐요. 초베르. 아바이, 그 자리에 한 칸 있나? 진짜 성공해, 이거. 저랑 은혜랑 밥 먹은 지 별로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 배불렀는데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가짜 배고픔이 올라와. 난 헉이죠. 이 한치도 엄청 두꺼워가지고 잘 으스러지고 안에 간이랑 고추가 너무 잘 잡아요, 지금 맛있는 거를. 자, 여러분 또 이런 건 꼬다리가 맛있잖아요. 자, 요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한치 꼬다리 초베르. 그냥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잘 익었어. 잠시만, 너무 자존심 상해서 하나만 뭐 물어볼게. 혹시나 진짜 유능한 셰프님이 이거를 만들어서 너한테 지금 먹어보라고 해. 먹어. 뒤질래? 트루트루. 맛있잖아. 말했지, 진짜 맛있다고. 어때? 좀만 더 치즈면 맛있겠어. 얘를 한 번 더 가가지고 조리를 하면은 자, 여러분, 저는 그 마지막으로 요 다리 들어간 거 있죠. 유명하신 셰프님이 또 다리 통째로 넣으면 식감 굉장히 좋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요 다리 안에 통으로 들어간 거 바로 마무리할게요. 초베르. 또 셰프님? 셰프님 진짜 존경해요. 근데 이거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좀 덜 익었어요. 진해지 막 나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안 익어서 그런데 식감은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치가 시즌인데 한치 잡아가지고 버터구이 이런 거 많이 해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속 넣어가지고 순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비싸잖아요. 굉장히 맛있게 가족끼리 다 어우러져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치 많이 잡으러 가세요. 빵용. 겁났어. 너 먹을 거야?